조총이라 합니다. 한번 다뤄보시겠습니까? 지금입니다. 괴를 당기십시오. 이것이 일본의 오늘입니다. 20만도 넘는 군사들이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죠. 소승은 이를 광해군 마마와 예판대감 깨워서 알아주셨으면 하옵니다. 연유가 뭔가? 마마, 군사수와 비장의 무기, 이는 절대 누설치 말아야 할 나라의 기밀이 아닌가? 헌데 어찌하여 내게 알려주는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양국 간에 낀 저희 스시마섬 백성들은 생지옥에 빠질 것입니다. 어찌하든 피를 흘리는 일은 막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두 다 죽는 길 대신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선은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아범함에게 추청을 하세요. 저들의 뜻대로 통신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오나 전학기 없으면 외국을 야만국으로 여기시옵니다. 무엇보다도 관백이라는 자에 대한 반감이 크신 듯합니다. 허면 병화가 일어나든 말든 이대로 앉아서 구경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들의 말 외에는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사옵니다. 좀 더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마마. 압니다. 그러니 더욱더 통신사를 보내야지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살피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송구하옵니다. 신등이 전화를 바르게 보필지 못하였사옵니다. 통구하고 민망한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국의 왕자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저 아바마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일 외엔 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군관나리, 도성에서 서신이 왔습니다요. 서해영감께서 어인일로? 1589년 전라감사 이광의 군관으로 이순신은 다시 무관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백의정군의 치욕을 감내하고 마침내 시전부락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워 그 불명예를 씻을 무렵 조정은 불차 타경 탁발책으로 무신을 등용코자 했다. 이에 우의정 정은신과 좌의정 이산에는 이순신을 적극 추천해 제2위로 전거됐으나 반대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동안 발탁되지 못한다. 그러나 전라감사 이광의 특청에 의해 발탁, 다시 군관으로 봉직하게 된다. 간무과에 급제한 자들이 갖게 되는 보직이 군관이고 보면 이순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셈이었다. 조일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3년 전의 일이었다. 20만이라 하셨습니까? 휴대하기 편한 화약 무기로 무장한 병력이 20만이라.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군 전체의 병력을 다 합친다 해도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믿을 수 있다 보십니까? 일단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린다. 외국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시지요. 그래야 전할 게 없어도 간원의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일단 지도부터 살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구합니다, 스님. 저로 인해 시주미를 이리 버리고 말았으니. 괜찮습니다. 잃는 것도 얻는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얻고자 하시겠습니까? 조선 땅뿐이겠습니까? 불제자들의 정성이 모아진다면 멀리 만천하도 다 취하실 수 있겠지요. 이 몸도 정성을 보태고 싶습니다만. 한 잔 받으십시오. 중국 얘기 안 들으면 소녀가 가진 재주가 이것밖에 없어. 아닙니다. 시제님의 정성에 부처님도 감파하실 것입니다. 어찌 되었는가? 돈은 없었겠지. 허! 차빈이 범접지 못하게 하게